오늘 저는 읽은 사사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에브라임의 억지 주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소원이 뭐죠? 예, 통일입니다. 우리 민족의 소원 통일인데 거기다가 요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세계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일만이 아니라 세계가 지구촌이다. 즉 지구라는 마을이다. 여러분, 옛날 같으면 한국에 전화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전화 카드를 사고 그것으로 국제전화를 걸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거보다 더 오래전에는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희 집에는 그 다이얼 전화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돌리는 전화기 아세요? 예, 전화기 수화기를 내려놓고 다 돌리고 난 다음에 수화기를 들으면 거기에서 안내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디 몇 번 전화 걸어주세요 그러면, 그리고서 전화기를 놓고 한 30분이고 1시간이고 기다리면 그제서야 전화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시골집에 어머니에게 용돈 좀 보내주세요 하고 전화하려면 전신전화국에 가서, 예, 전화번호 저희 집이 206번이었는데 그때 저희 집 206번, 종천 206번 전화 걸어달라면 한 1시간이고 1시간 반 기다렸다가 전화를 걸곤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카톡이나 또는 여러가지 것들, 스마트폰에 의해서 그냥 한국에 있는 사람을 바로 눈앞에 보고 있는 사람처럼 얼굴을 봐가면서 대화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구촌화가 되어가고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방색 하나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형편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남부 지역과 이렇게 중부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들은 거의 공화당 일색으로 되어 있고, 또 저쪽 서부나 동부 쪽에 도시가 발달한 곳은 민주당 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서로 민주당 정책이 더 낫다, 공화당 정책이 더 낫다 해가면서 대통령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정치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지방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어때요?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도 뭐 이렇게 나누어서 서로 다른 지방색을 가지고 서로 다른 색깔의 말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지방색은 그냥 단순히 정치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도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이, 아, 저 멍청도 사람들 왔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은근슬쩍, 아유, 멍청도 사람들은 많이 늘어서 아버지 돌굴러 가요 그러면 돌에 맞아 죽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충청도 사람들을 비아냥합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경상도 사람들에 대해서도 또 이런저런 말로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전라도 사람들도 이런저런 말로 비아냥거립니다. 또 서울 사람 그러면, 아유, 서울 저 무슨 사람 뭐 이러면서 비아냥거립니다. 근데 왜 제가 다른 지역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느냐? 저는 충청도 사람이니까. 충청도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다른 지역 말을 제가 하는 건 그래서, 예, 예화로는 충청도 예화만 들었습니다. 이렇게 통일을 위한다고 하고 세계가 지구촌화 되었다고 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인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러지 못하고 지역별로 다른 색깔을 내면서 서로 싸우고 아웅다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사기 12장에 보면 길르앗 사람들과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길르앗 사람과 에브라임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상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입니다. 다만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달라요. 요단강 동쪽에 두 개 반지파가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까? 그 쪽에 있는 것이 길르앗 사람들이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 서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사람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의 땅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약속의 땅, 요단강 서쪽에 사는 사람들이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는 길르앗 사람들에게 와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강만 해도요, 강이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서 금강이 한 1마일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함께 가서 낚시들도 하고 거기 가서 멱도 감고 수영도 했는데 그 금강을 헤엄쳐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건너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단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낙동강이니 섬진강이니 또는 금강이니 한강이니 하는 그 정도로 큰 강이 아닙니다. 요단강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시냇가, 시냇물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는 그 시냇물이 넘쳐 흘러서 좀 더 넓어지긴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겨우 폭이 한 뭐 이쪽 여기 예배당 이쪽 끝에서 예배당 끝까지 그 정도밖에 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시냇가에 가서 몇 감 든 그 정도 폭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귀한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만 돼도 강이에요. 그리고 사해 바다가 왜 사해입니까? 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들이 바다를 볼 때 우리가 보면 사해 그쪽만 게 무슨 바다야?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볼 때는 그것도 엄청나게 큰 바다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조그만 강 하나를 두고 양쪽에 살고 있었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길르앗에 와서 딴지를 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길르앗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암몬 자손에 의해서 18년 동안이나 그들은 억압받고 살아왔습니다. 그 억압받는 와중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입다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자신이 되어 쫓았던 입다를 불러다가 그를 군대 장관처럼 세워놓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전쟁을 벌 때 입다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다면 가장 먼저 나를 나와서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서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뒤에 나와서 싸우고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딸, 무난 동료 외딸이 소고를 치면서 아버지가 이기고 돌아온다니까 기뻐하면서 뛰어나와서 아버지를 맞았습니다. 결국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아픔입니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딸, 온이 하나인 그 딸을 하나님 앞에 서운한 관계로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는 것. 그 아픔이 있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길르앗 사람들에게 쳐들어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너희의 집을 불사르겠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우리 길르앗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을 에브라임 사람들이 퍽이나 위로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과 함께 싸우러 가지 않았다고 투덜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이어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의 집을 모두 불살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려고 했는데 도움을 요청 안 했다고 해서 서운해할 수는 있어요. 야, 내 너 그런 부탁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지. 어? 그래, 나랑 가장 친하다고 하고 형제라고 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런 부탁 하나도 안 했어. 사실 속으로는 부탁 안 하는 게 감사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어서 말하기를 너와 내 집을 불살라버리겠다는 거예요. 멸망시켜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길르앗 사람들을 생각해 주는 것 같지만 이것은 생각해 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족속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노로 내가 너희의 구원치 아니한 것을 보고 내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날 내게 올라와서 나로 더불어 싸우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부탁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저 암몬 자손의 손에서 우리를 도와달라 라고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에 콧방귀도 안 껐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생명을 돌보지 않고 내 딸을 죽이기까지 해가면서 건너가서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겼더니 이제 와서는 너희가 나와 더불어 싸우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에게 도와줄 마음이 있었는데 왜 무시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진짜 속셈은 암몬 사람들이 물러난 그 틈을 타서 길르앗을 지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길르앗 땅을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각 족속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기 때문에 그곳을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암몬 사람들이 18년 동안 지배하다가 물러가는 것을 보게 되자 암몬 사람들도 지배했는데 우리라고 그 땅을 지배하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 길르앗 땅을 빼앗으라고 몰려온 것입니다. 이 길르앗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요단강 물이 범람을 자주 하기 때문에 그 물이 풍성한 지역입니다. 물이 많은 지역은 뭐가 잘 자라죠? 풀이 잘 자랍니다. 그래서 풀이 잘 자기 때문에 그쪽은 목축을 하기가 아주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기 때문에 그 땅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는데 암몬 자손이 그 땅을 18년 동안 다스리는 것을 보면서 이 에브라임 집사가 욕심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아, 저 암몬 자손이 물러난 저 자리. 아, 암몬 자손도 저렇게 길르앗을 빼앗기도 하는데 우리라고 뺏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것을 빼앗으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에브라임의 억지 주장에 반박해서 싸우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제 기드온에게 에브라임 지파들이 와서 왜 너희만 싸우러 나가고 우리를 그 싸움에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딴지를 걸었던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보아서 압니다. 그러나 그때 기드온은 아주 지혜로운 대답으로 그들을 무마했습니다. 왜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억지 주장에 반박하여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적어도 함께 싸운 동역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쫓아가는 것을 함께 가지 않았다는 것 뿐이지 전쟁터에는 함께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드온이 볼 때는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중요한 적이 도망치고 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과 싸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입다의 경우는 그 경우와는 매우 다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피를 흘리며 길르앗 사람들과 함께 싸웠다면 입다는 절대로 이 에브라임 지파들과 싸울 마음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지금 길르앗의 혼란한 틈을 타서 입다를 몰아내고 길르앗 땅을 차지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온 힘을 다해서 도둑을 몰아내고 났더니 가만히 구경하고 있던 사람이 보따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싸워서 도둑을 몰아냈더니 구경하던 사람이 그 보따리 딱 차가려고 하는 그러한 형국인 것입니다. 설사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을 도와서 암몬 사람을 쫓아내었다 해도 이렇게 길르앗 땅을 차지하려 들거나 이권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땅이 있는 만큼 그들이 혼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지 그것에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피도 흘리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았으면서 길르앗이 약해진 틈을 타서 그들의 땅을 몽땅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재주는 공이 넘고 돈은 누가 본다고요? 떼국놈이 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떼국놈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중국. 예, 중국 사람들. 재주는 공이 넘고 돈은 중국 사람이 본다. 이런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애써 입다가 자기 딸을 잃어가면서까지 암문과 싸워서 이겨놨더니 이제 와서는 그 보따리 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조금 더 수고하지 않으면서 남이 약해지고 혼란해진 틈을 타서 그의 것을 집어삼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의 무서운 욕심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길르앗을 걱정해주는 채 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땅을 몽땅 집어삼키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갔더니요 길 가는 곳마다 그냥 전신주니 여기저기에 붙어있는 그 광고가 있습니다. 극돈 필요하신 분 이곳으로 전화하세요 라고 전화번호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극돈 필요하신 분 전화 요망. 극돈이 뭐예요? 극돈이? 네? 네.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분 전화하라는 거예요. 참 그 글 내용을 보면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급한 돈이 필요한데 그 급한 돈을 빌려주겠다고 전화번호까지 상세하게 적어놓고 길을 가다 보면 또 이렇게 명함 같은 걸 나눠줍니다. 거기에도 보면 급돈 필요하신 분 전화 요망 해서 전화번호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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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돈이 급한 나머지 그들에게 돈을 빌렸다가 몽땅 망하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급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급한 돈을 빌려주고요. 그러면 이자와 원금을 쳐서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보고 달러변이라고 합니다. 달러변은 일할 이자를 달러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불을 빌렸으면 이자가 100불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달러변이라고 하는데 이 달러변을 빌렸다가 제때 안 갚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이자가 꼬리를 물어서 무슨 뭐 여기 미국에 보면 카드 돈 쓰고 잘 안 갚으면 뭐 21% 23% 이렇게 되듯이 이게 여러분 23%라고 하는 게요 한 달에 23% 이자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즉 1000불에 돈을 빌렸을 때 한 달에 230불씩 이자를 내라 그게 아니고 어떡하라는 거죠? 1년에 230불 이자를 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엄청나게 비싼 이자입니다. 그런데요 달러변이라는 건 뭐냐면 한 달에 이자를 1000불에 대한 이자를 100불씩 내라는 거예요. 그럼 1년 돈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1년 돈을 쓰면 1000불 빌렸는데 이자가 얼마예요? 이자가 1200불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대로 이자를 갚아 나갈 때 이야기고 그게 아니고 그것을 제 날짜에 안 갚으면 그 이자가 2할, 3할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요 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돈을 갚으려고 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내가 돈을 빌려서 급한 돈을 썼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이자 달러 앞전 이자를 포함해서 돈을 갚으려고 했더니 그들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계속 갚으려고 전화를 했는데 한 달이 돼도 안 받고 두 달이 돼도 안 받고 세 달이 돼도 안 받다가 나중에 전화를 딱 받으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이자를 연체했으니 당신 집을 담보로 경매에 넘기겠소 라고 하는 전화가 옵니다. 이게 그 급한 돈 달랍견의 큰 문제예요. 나는 갚으려고 했는데 그들이 연락도 안 받아주다가 안 갚았다고 이자 안 갚았다고 이자에 이자까지 쳐서 그래서 어느 때는 집도 날라가고 돈 조금 빌려 써서 차니 집이니 다 몽땅 다 날리게 되고 또 어느 때는 그거 못 갚는다고 해서 붙잡아다가 장기를 빼서 팔기도 하고 이런 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짓이었습니다. 길라시 아직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그 땅 전체를 몽땅 삼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이가 좋을 때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면서 직책을 부르고 직책으로 통합니다. 그러나 이권이 대입되면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다 없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보다 심하면 심했지 조금도 나은 데가 없어요. 대화도 안 통합니다. 상식도 안 통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에서 만날 수, 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사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꼭 천사 같습니다. 그러나 돈 문제만 개입되면 짐승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가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죄를 짓는 데는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철저한 부패와 타락입니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들이 하려는 짓은 암몬 족속의 한 집보다 더 추악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들은 길르앗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서도록 도와주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빚을 받으러 온 사람들처럼 당당하게 들어와서 길르앗 땅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좀 혼란이 있고 시행착오를 거듭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참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기 방식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 하다가 오히려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부터 남자가 그 결혼할 여자에게 머리를 풀어라, 복과라,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된다, 안 된다, 또는 뭐 이런저런 말로 자꾸 누군가를 옥죄려 한다고 한다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머리를 복든, 풀든, 기르든, 자르든 기다려주면 살아가면서 아 나는 이런 스타일이 잘 어울리는구나, 내가 이 정도 나이 먹으니까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으면 좀 아유 좀 보기에도 좀 그렇구나, 뭐 자기 스스로가 깨달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내버려 두면 스스로 자기 시행착오를 겪다가 자기 몸에 맞는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브라임이 길르앗을 도와주는 것은 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오지 말고
길르앗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상처를 수습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다 알아서 도와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을 빼앗으려 들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무엇보다 먼저 자기들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보았어야 합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가증하며 추악한 욕심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을 더 이상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죽었더라면 길르앗 사람들이 엄청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눈에 들어와 보였을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길르앗 사람들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고 망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야 비로소 길르앗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보면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누가 더 밉다고요? 시누가 더 밉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어머니가 알아서 시어머니가 알아서 분이 풀릴 텐데 옆에서 그냥 도와준다 시고 시누가 자꾸 바라보면 시어머니가 더 화가 나서 예?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다려줘야 합니다. 어느 정도 기다리다 보면 스스로 분이 풀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어떻게 바로 서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무서운 욕심이 도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 안에는 분노와 보복하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욕망과 죄성에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옷을 입혀서 개입하지 말아야 할 일에 개입하려고 합니다. 이런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이 악한 본성을 누르시고 새 마음을 주셔야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며 또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역감정도 해소되고 남북이 하나 될 수 있고 또 온 세계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영어를 배우고 아무리 해외여행을 많이 다닌다고 해서 세계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에는요 요즘은 참 많이 변했는데 옛날에는 굳은 일은 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지금도 합니다. 지금 미국의 굳은 일들은 누가 많이 하죠? 멕시칸들이 와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굳은 일들은요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와서 다 합니다. 어렵고 힘든 농사 짓는 일, 어부일, 뭐 광산일 모든 어려운 일들은요 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일을 해요. 옛날에는요 그 외국에서 와서 돈 벌겠다고 그 가족들을 떠나서 수억 마리 날라와서 일하고 있는 그들 사람 그들의 월급을 떼어먹고 월급을 적게 주고 이랬던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한국도 근로법이 노동자 외국 노동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서 지금은 똑같은 월급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월급을 줘도 한국 사람들은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 월급을 주고 나서라도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월급을 떼어먹고 부자되려고 했던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정말로 도와주려고 한다면 월급 제대로 주고 제대로 좋은 환경 속에서 일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익 보려고 남의 것을 빼앗아 먹는다면 줄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세계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죄성들이 우리 안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남을 도우려고 하지만 또 내일이 아닐 때는 남을 돕는 것 같이 하지만 나와 이권이 관계되어지면 단 한 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속에서는 죄성이 갑자기 자리를 잡고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고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입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얼굴에 이쁘게 치장을 하고 있고 겉으로는 목사니 집사니 장로니 권사니 해가면서 직분을 맡고 있지만 속에는 아직도 썩어 흔들어져 있는 죄로 가득 찬 인생입니다. 하나님 내 죄성을 발견하고 내 죄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내 죄성을 도망시켜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에브라임 족속은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길르앗과 전쟁을 벌이게 되고 결국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그 전쟁으로 인하여 에브라임 지파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보기보다 내 눈 속에 티끌을 보기보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그것을 빼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